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비극을 배경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국민 공감의 큰 정치를 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권 세력은 과거 운동권 시절의 습성을 못 버리고 소위 프레임 정치, 이미지 정치, 선전선동 등 각종 현란한 정치 기술을 동원하며 국민 공감의 민생보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어부지리로 집권한 이후 부동산 등 민생을 어떻게 피폐하게 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13평 공공임대아파트 발언으로 가뜩이나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국민들이 내 집 마련 소망이 부동산 실패의 원인이냐 호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 사저를 6평으로 제한하라는 청와대의 국민 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소위 촛불 정권이라고 자처하는 정부가 민생 해결은커녕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일삼는 것은 국민적 배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대란의 근원적인 원인은 국민의 정서와 형편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뒤떨어진 공감 능력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부동산 대란 해법이 보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 새로 개편될 국토부 장관의 과거의 실적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은 정책이라는 것은 더 이상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추진하려고 했을 때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